안녕하세요. 코딩키딩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스크래치에서 블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블록은 여러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고 각 블록의 작동 방법도 각각 다릅니다. 오늘은 세 개의 블록을 이용해서 피아노가 무섭게 움직이는 모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 나는 양이야.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 오늘은 블록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우선 조금 슬프지만 스테이지에서 나를 없애줘. 오늘은 나 대신에 티라노가 있어야 하거든. 캐릭터를 지우는 방법은 다들 기억하고 있겠지? 캐릭터를 길게 누르고 X버튼을 누르면 돼.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해줘. 캐릭터는 동물 카테고리에 있는 티라노야. 벌써부터 무시무시하지? 나는 티라노다. 무서울 것이 없지. 어디 먹을 것 좀 없나? 카! 무서운 티라노가 나타났어. 조금 무섭지만 공부는 해야겠지? 티라노를 화산 배경에 있도록 배경을 바꿔줘. 헉, 내가 갑자기 화산 근처에 있게 되었잖아. 빨리 도망쳐야지. 잘했어. 이제 티라노를 움직이게 만들어 볼 거야. 블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캐릭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캐릭터마다 다른 블록들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블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블록이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카테고리 블록을 누르면 오른쪽에 해당 카테고리에 속한 블록들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블록을 누르면 블록의 이름이 위에 표시됩니다. 원하는 블록을 골라서 밑에 있는 빈 영역, 즉 프로그래밍 영역에 드래그하면 해당 블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카테고리 블록을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블록들이 바뀌는 거 보이지? 우선 카테고리 블록에서 파란색을 눌러봐. 그리고 블록들 중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블록을 찾아. 찾았니? 이것을 밑에 있는 프로그래밍 영역에 드래그해. 그러면 프로그래밍 영역에 블록이 나타났지? 이것을 눌러봐. 와! 티라노가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여러 번 누르면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야.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려면 화면 위쪽에 캐릭터 되돌리기 버튼을 누르면 돼. 이번에는 점프 블록을 가져와 볼게. 이렇게. 점프 블록도 눌러봐. 신기하다! 티라노가 점프를 했어. 이번에는 카테고리 블록 중 초록색을 눌러봐. 블록 팔레트에 소리 블록들이 여러 개 보이지? 펑이라고 쓰여져 있는 블록을 아까와 같이 가져와봐. 블록을 누르면 어때? 펑 소리가 나지? 이렇게 블록들을 가져와서 누르면 캐릭터를 움직이거나 소리를 나게 할 수 있어. 오이, 내가 왜 자꾸 움직이고 소리가 나오는 거지? 이상하다! 이번에는 블록들을 서로 연결해 보려고 해.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블록들을 연결해 봐. 블록들은 서로 붙이거나 뗄 수 있습니다. 블록을 붙이려면 붙이기를 원하는 블록 뒤에 다른 블록을 가져다 놓아주세요. 블록을 떼기 위해서는 떼기를 원하는 블록을 눌러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블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블록 팔레트 위쪽으로 블록을 드래그 해주세요. 오른쪽으로 이동, 점프, 펑소리 블록을 순서대로 연결해봐. 그리고 아무 블록이나 눌러봐. 와, 티라노가 오른쪽으로 가고 점프한 다음 펑소리를 내고 있어. 나는야 무서운 티라노다. 혹군 도마뱀이니 사납고 무섭지. 으아하. 정말 무섭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하며 다음 시간에 기대해줘. 오늘 어린이 스크래치에서 블록들의 간단한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 뿅!